안녕하세요. 격렬하게 대충 배우는 게임 컨셉 디자인 클래스의 펜타입니다. 예전 강의에서 라인이나 실루엣 스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편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하는 캐릭터 스케치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렸다면 이번에는 종이에 직접 그리는 스케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 실루엣을 마커 등 가장 연한 색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흐릿한 이미지들을 오래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윤곽만 러프하고 빠르게 그리세요. 저도 지금 뭘 그리는지는 몰라요. 사람도 그려보고 크리처도 그려보고 특정한 주제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실루엣들 위에 라인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그려줍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숙달이 되면 빨라지니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실루엣이 좀 더 스케치가 들어가니 캐릭터들이 제법 어떤 건지 그 정보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썸네일 스케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디테일은 충분해요. 큰 특징 정도만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냥 스케치만 하면 되지 실루엣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이건 제가 스케치하는 방법이에요. 머릿속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외형이면 좋겠다. 우선 외형 먼저 그려놓고 라인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땐 실루엣만 생각날 때마다 그려놓고 나중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덧붙이기도 해요. 시간이 남으면 명암도 넣어주시면 완성도도 높아지고 나중에 볼 때에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이디어 스케치 중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 관련된 것들만 모아두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실루엣과 라인을 이용한 캐릭터 아이디어 스케치와 그에 따른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빼셔서 그림 그리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분만 하세요. 나중에 이런 노력들이 시간을 절약하게 해줄 거예요. 의도치 않았는데 오늘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